세주까지 보고 그다음에 그 다른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주자왈 부자어 차 수구는 지시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자 공자께서 이 여러 구절들에 대해서는 부자께서 하신 이 여러 구절들은 다만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라는 것을 해석하신 것이라. 그리고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한다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글자는 분명히 그죠? 그죠? 분명히 시해 견자니 자 바라본다라고 하는 견이라고 하는 글자를 해석한 것이니 성인이 작 변시 비룡제천이니 성인이 일어나심에 성인 자게 문득 그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비룡제천이라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만물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변시인견지라 바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천하소환은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은 무근이요 불안무신이라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지 신하가 없는 것을 근심하는 것은 아니니 유여시군 필유여시신이라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임금이 있으면 틀림없이 이러한 신하가 있고 있어서 유여시신하여 수시하고 불일 시자로 읽으세요. 모름지기 불이게 되고 이러한 신하가 있어서 불이게 되고 불이게 되니 금무소관야라 이제 이 사이는 조금의 그 사이가 이간질함이 없는 것이니라 이간질함이 없는 것이라 그리고 필유출래 그리고 반드시 출래 나와 나옴의 운종용 풍종호라고 하는 것은 운종 풍종호라고 하는 것은 지파 불시 진고 용호니 그죠? 그래서 운종용 풍종호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나옴이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스려서 그 사이에 전혀 이간질함이 없고 틈이 조금이라도 없게 될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 나와 나오니 나옴이 있으니 이를테면 운종용하고 풍종호라라고 하는 것은 다만 진실로 이러한 용호, 용이나 호랑이가 있지 않음을 그 두려워하는 것이니 진실로 이러한 용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약시 진계 용호 필생풍 치운예라. 만약에 진실로 이러한 용이나 호라는 것이 있다면, 용, 틀림없이 바람이 일어나서 일어나고 구름이 이를 것이라. 참, 이 표현도 참 그렇고. 그 다음에, 본호천자 친상이라고 하는 것은 범동물. 맞나요? 무릇 그 동물의 머리가 향상이니 위로 올라가니까 동물이라 표현한 것은 뭐냐? 동물이랑은 머리가 위로 간 것이니 시관호상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를 보는 것이니 특히도 예? 친호상 위와 친한 것이니 인류가 사람이 바로 이것이라.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늘을 닮아서 머리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호지자라고 하는 것은 친하하니 무르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래로 향하는 것이니 이거 맞아요? 틀리죠. 아래에다 뿌리를 두고 전부 다 위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억지 같은 말들. 그래서 시친노하는 그저 초목이 이것이라. 금수의 머리는 대부분이 여기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금수의 머리는 다 횡생하니 그죠? 대부분이 옆으로 생겨났으니 그래서 뭐가 없다? 지혜가 없는 것이라. 하늘은 그저 주장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본래 그 강절 소강절의 설명이라 소강절 선생님이 표현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유를 하면서 사람은 머리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닮았고 짐승은 옆으로 이렇게 되고 아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어쨌든 소강절의 설명을 인용해 가지고 주자가 설명했는데 뭔가 딱 부러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임천호 시화를 보면은 이제 주역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좀 표현한 내용인데요. 이를테면은 풍택 중국교에 나오는 명학이 제우면을 기자화지로다라고 하는 학이 우운이 자식이 화답하고 자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하나 덧붙여서 웅명이 자응하고 그다음에 그 수컷이 울면은 암컷이 응하고 일개명이 중학은 닭한 마리가 울면은 아니 중개 어저 저기 막 여러 닭이 아 중개 일개명이 중개 그다음에 개명은 그죠? 그러니까 닭 하나가 울매 무닭들이 그죠? 모든 닭들이 다 같이 우는 것은 바로 동성상응이고 그다음에 일화지정이요. 그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화지 화의 그 일은 화의 정이고 그래서 취화어 일하고 그리고 불은 그래서 뭐야 일에서 그죠? 달에 해서 취하고 그다음에 수지정은 뭐 예? 워, 아, 월은, 어, 예, 월, 월은 수지정이니, 수지정이고, 수지정이니, 그래서 뭐야, 이게 뭐예요? 이런 수지정이고, 그 다음에, 난리를 이자예요? 수지정이고, 아, 이거 여기서 글자는, 글자가 옆으로 뉘었어, 누웠어, 누웠어, 누웠어. 옛날에는 이게 전부 다 활판사식이라서 활자에다가 요렇게 해서 글자에 이제 이자 반대로 돼 있겠죠.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잘못 똑바로 요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금 이자가 우리는 요렇게 보이는 거. 요렇게 써 있죠. 말리을 이자죠. 월은 수지정이고 그래서 취, 수어, 월하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달에서 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냐, 자석은 철지 모이니,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철의 어머니이고, 왜냐면 어머니한테 다 달라붙으니까 모든 저 비슷한 철 종류는, 그래서 가히 인철하니, 그래서 가히 다른 여러 그 철자 맞아요? 뭐예요? 침이라고 써 있나요? 잠깐만. 아, 침자예요. 침들을 끌어당기니 위하고 같은 위에 철자랑 같은데 갈철자와 같은 거예요? 세일 자석은 아니 자 철이에요. 앞에는 아 철지 모이고 한자인데 철지 모이고 맞아요. 철지 모 자석은 철지 모이고 모여서 가히 침들을 그래서 뭐냐면 침들 그냥 두면 흩어지니까 항상 자석 두면 옆에다 다닥붙어 집에서들 여러분들 앞전 같은 경우 이렇게 앞핀이나 뭐 실핀 같은 경우 저기 막 흩어지면 도달하면서 뭐 하니까 옆에 자석 하나 놓죠 동그란 자석 두면 다 붙습니다. 옷핀 같은 경우 이렇게 붙여놓고 자뭐 상관 맞아요 맞아 그래야 맞아 침들 집에서 반지꼬리에다도 자석들 두죠. 자석들 두면 거기다 나머지를 다 붙으니까 이것저것 떼어내기 좋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래서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구하는 것이고, 뭐, 얘는 참 재미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라. 그죠?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유, 취지하고, 그죠? 그래서 물의 흐름이, 그 다음에, 그래, 따라서 내려가는 거, 따라서 가는 것이고, 조라고 하는 것, 조자는 건물이라, 간물이라 그래야 되겠죠? 간물이라. 마른다라고 하는 건 마른 물건, 조라고 하는 건 마른 물건이라 그러므로 화지연취지라, 그죠? 불이 타올라서 나아가는 것이라 연자는 불탈 연자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위 아니 위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아 용흥즉 용흥즉 용이 일어나면은 치운하고 구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어나니 용이로 구름이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운종용이고 자 용이 일어나면은 구름에 이르고 용이 일어나서 구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그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보면은 그 밑에서 물안개가 쫙 피어 올라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용우름 현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용우름 현상을 지금 옛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종용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명즉, 호소즉, 호랑이가 소리를 치면은 바람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호랑이가 저기 소리를 치면이라기보다도 뭐예요? 호랑이가 뛰면 이렇게 되겠죠? 호랑이가 워낙 날쌔기 때문에 비호처럼 뛰면은 어쨌든 뭐 바람이 일어나니 이것이 풍종호야라. 범차육자 이 여섯 가지는 다 동유상감소하니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간에 느끼고 부르는 것이니 성인 여인의 성인과 사람들이 성인이 사람들과 더불매 다 동유라. 다 성인 더불매라고도 성인과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더 과자로 해야 되겠네요. 성인 여 사람은 역 동유라. 또한 같은 종류이라 그러므로 자거상이 위에서 일어나시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인이 윗자리에 임금자리에 나아가시매 이 만물 감도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도자는 사람인 자에다가 볼견 자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것이고 또 말하기를 그래서 먼저는 성기 먼저 동성상 동기상구하는 성과 기로서 그다음에 성과 기로써 하고, 그 다음에 수리에서 화치죠. 그 다음에 운종룡 풍종호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 귀절이 위, 비, 후라. 서로 나란히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뒤, 나란히 하면서 뒤로 쭉 연결되었으니, 연결되고 쭉 나란히 하면서 그 뒤에다가 뭘 말했냐면은 성인 작즉. 그래서 성인이 일어나면 곧 인이견지하니 사람들이 그 성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 이롭다라고 하였고 이롭고 이 견지하고 또이 동식지 친상친하는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은 위와 친하고 식물은 아래와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이견자지 친이오 그래서 그 이견 그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로운 보는 자가 이롭다라고 하는 그 친함을 비유한 것이고 성인은 또한 역시 순순 언지하고 성인 또한 순수하게 그저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이 각종 지류 일구라고 하는 것 각종 기류야라고 하는 그이한 귀절은 총결상문 구구에라 앞에서 나온 그 아홉 개의 문장들을 총괄해서 말한 것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호 씨는 구호는 지석 이견이자요. 다만 구호는 전체적인 구호의 이견대인이랄 때 이견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해석한 것이니 개 대인 소위 위대자요. 대인의 이른바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은 대개가 대인은 자 위대 그저 큰 것을 하는 바이고 그리고 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이석어구하고 그리고 이미 구이에 대해서 해석하고 구이 아까 이제 그 대인이라고 하는 큰 것을 하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이제 구이에 대해서 해석이고 구이에서 한사존기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사특함을 막고 그 정성스러움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덕박이 화 덕이 넓어서 두루두루 천하를 교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지 비룡재천인즉 구호의 비룡재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지 변화자에라 지성함에 그저 변화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의에서 한사존기성의 성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정성스러움이 아주 지극해지면은 저 위에 있는 구호가 된다라고 하는 구호의 그 지성의 변화를 얘기했다라고 해서 중용의 말씀을 끌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쌍호호씨왈 보면은 부자
찬, 건, 구호이, 여차, 하고, 그죠? 구호에, 건괘 구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찬미를 하시고, 그 다음에 후호, 유약지, 찬하니, 그리고 뒤에 이와 같도다 라고 해서 다시 또 찬미했으니, 부자왈, 기린지어 주수와, 봉황지어 비조와, 태산지어 구지와, 하해지어 행요, 이것이라. 행요가 유예라. 이거는 지금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죠. 맹자 지금 공자에 대해서 공자가 집대성한 부신이고, 그 생민미유라. 천하에 백성이 있은 이유로 이러한 분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공자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죠? 여차하고, 그 다음에 후호, 유약지, 찬부자왈, 이렇게 해서 가세요. 나중에 뒤에. 그러니까 뒤에 그러면 맹자라고 하는 분이 부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찬미하시면서, 이와 같다라고 찬미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다라고 해서 찬미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건괘 문헌전 제2절의 구호에 대해서는 부자께서 건괘 구호에 대해서 찬미함이 이와 같고, 그리고 후대에 부자를 찬미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왈 뭐라고 했느냐? 기리는 저 달리는 짐승 가운데에서 최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린이 주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봉황이 비조, 나르는 모든 새들 가운데 봉황이 그 중에 으뜸이 되고,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지가 되는데, 구는 엉덩이 되고 지는 질, 구질이 되는 거죠. 이건 개미둑 칠자리입니다. 어쨌든 조그만한 저 개미둑부터 시작해서 큰 저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서 으뜸은 태산이고, 그 다음에 하해가 행요에 대해서, 하해라고 하는 것은 하수하고 바닷물이 되는 거죠. 행요라고 하는 모든 흘러가는 도락물들을 다, 작건 큰건 조그만한 길거리에서 비가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생기는 그 모든 도락물에 이르기까지 하해보다도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니, 성인지어 민해, 성인이 백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성인지어 민도 영유해라. 또한 이와 같은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인이, 그죠? 일어나셨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래서 정상사치시 비유 작 의리설이, 의리설이니, 여기까지. 그래서 정이 다만 그 비유한 것이, 그죠? 이 비유한 것이, 비유하여서 의리를 일으킨 것과 비슷하게, 의리를 설명하는 것을 일으켰으니, 서로 비슷비슷한 것을 들어서, 그럼 사람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의리를 설명한 것이니, 혹자 이취 통팔괘 취상 석지 천착 심이라. 그런데 혹자들은, 그죠? 이 건괘로서 팔괘의 모든 상을 취하여서, 팔괘의 상을 취하여서 해석하는 천착이, 그죠? 이거 너무 어느 한쪽으로 파고드는 것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 저쪽 동방문화진흥에서는 야산 선생의 건괘 구호변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괘 구호변도라고는 우리가 선천팔괘가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내, 그 다음에 오손풍, 자 육감수, 칠간산, 팔곤치, 이렇게 표현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후천팔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자 일감, 그 다음에 이곤,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이거에 대해서 건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주재하는 하늘이기 때문에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동성상응하고 그러면은, 자 이게 표현하자면은 번개가 되고 우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소리끼리 서로를 부하고, 그래서 이 진괘가 자 여기로 이렇게 나아간 것이고, 첫 번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동기상구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구한다 그랬으니까,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물이 아니라, 같은 기운끼리니까, 물기하고 여기 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택괴가 어디로 나아가느냐, 물기 있는 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류습하고 화취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 자리를 비워줬으니까, 항상 보면은 양 한번 움직이죠. 양 한번 움직이고, 지금 한번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리를 비워줬으니까 이 양은 어디로 가느냐?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죠. 그리고 한 번이니까 그다음에 양한 번이니까 한번 가야 되겠죠. 화취조 이렇게 표현했죠. 불이 요 위로, 그죠? 제일 마른다라고 하는 하늘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다음에 운종용 그랬습니다. 구름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용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운종용. 구름 개념은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저산 위에 맺혀 있는 것이죠. 아까 했으니까 이번 다시 또 양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양이 되겠죠? 이 운종 용 그랬으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밑에서부터 땅 속에서 지금 우릉우릉 움직여서 양 기운이 되면 나오는, 그죠? 진 용이 되니까, 여기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운종용하고 풍종어라. 양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했죠. 자, 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음이 되겠죠? 여기 음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바로 호랑이라고 하는 연못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천에서 바로 칠태 해가지고 범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 여섯 자식이 먼저 움직인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얼른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동성상응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진괴가 어디로 나아가느냐면은 저 불괴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이게 동성상응이죠. 동성상응하고, 그 다음에 동기상구하고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로 가느냐면 연목계가 서방태, 물 있는 쪽으로, 그죠? 선천, 이거, 이쪽이 선천이 되고, 이쪽이 후천입니다. 자리 옮기는 거. 자, 후천. 예, 그 자리가 어쨌든 선천에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나아가서 후천이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동성상, 동기상, 그 다음에 수류습이니까, 자, 물이라고 하는 것. 자, 물이 습한 대로, 이거 어디로 가냐면 저 땅께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화취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마른데 건기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운종용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간괴가 어디로? 원래 있는 저 우레께 있는 쪽. 그 다음에 풍종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간다? 저쪽에. 바람이 여기 있는 데로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저쪽이에요. 선천에서 동쪽이 되고, 요건 찾아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가 뭐냐면 여섯 자식이죠. 그 장남, 소녀, 그 다음에 중남, 중녀, 소남, 장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식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나니, 그 다음에 본호천자 친상하고, 본래 하늘에 근원하는 것은, 자, 본호천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제일 높은데, 산꼭대기에 있는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본호지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로 간다? 자, 제일 낮에 하는 곳, 어디에 물 있는 쪽으로 가는, 바람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죠. 손입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아간다. 그래서 요것을 야산선생의 건괘 구우변도라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아, 이것처럼 제일 훌륭한 설명이 없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구우변도. 노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일견 타당성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후천팔계를 얘기할 때 이걸 일감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감 2권. 선생님은 빨간 게 예. 더안 보여요. 그냥 하얀 걸로 그냥 아, 해주시면 그럴까요? 네. 이게 하나도 안 보여도 다 네. 같아.
자, 일감, 이렇게 더잘 보일 겁니다. 이제 분홍색이 돼서 일감, 그 다음에 이곤, 그 다음에 삼진, 삼진, 사손, 가운데,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중, 그 다음에 육건, 육건, 칠태, 그 다음에 팔간, 불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요 순서에 대해서는 그러면 맞지는 않죠. 공자가 여기서 그 나름대로 철저하게 표현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 내용에, 더군다나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오 중에 오를 굉장히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요 내용은 어디다 했더라? 음양, 이번에 저쪽에서 쓴 그게 다 일부 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지금까지는 그 요임금 순임금 시절에, 요임금 시절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모든 책력이나 그 다음에 모든 걸 따지는데 전부 다 복기시의 선천팔계도를 가지고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천팔계도의 그림 방식을 계속 쓰는데 전혀 문제 없다가, 자, 어느 날, 자, 우임금 같은, 우가 아직 임금 되기 전이었죠. 자기 아버지가 이 치수 사업을 하다가 9년 동안이죠. 9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귀향을 갑니다. 유배를 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그죠? 죽을 때까지, 자, 종신형, 종신 유배형에 처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아들이 대단히 저희 근심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래서 낙수라고 하는, 여기 원래 낙서 구궁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낙수에 나아가가지고서는 뭐 두루두루 천하를 한번 돌아봤겠죠. 가만히 봤더니 이미 9년 동안이라면 그 당시도 여전히 비도 좀 왔겠지만은 웬만큼 이제 물이 좀 소강 상태에 빠질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보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질 뻔하게 온천에 그냥 가득 차기는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물이 어떤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건 봤을 겁니다. 분명히 물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오긴 오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마 물이 내려가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그죠? 물이 내려가고 우리가 그래서 그 전에 선천팔계 방위도라고 해서 어쨌든 하도수의 이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하도수는 자, 일육수, 그 다음에 이칠화, 그 다음에 삼팔목, 그 다음에 사구금, 중앙에 50토 요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여기 이미 하도수에는 오행의 이치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 오행의 이치를 가만히 보면서 아, 그리고 선천팔계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건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이 양쪽에 운행하면서 천하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썼다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없죠. 다른 그 이론이 없이 계속 써왔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또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물은 물대로 보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아래로 흐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구나라는 것을 표현했겠죠. 그래서 후천팔계 물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면은 땅이 보이는 거죠. 물이 빠지니까 땅 위에까지도 다, 그래서 여기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쪽으로 가니까? 일 번째는 물이 먼저 내려가고 두 번째는 땅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요즘에 그 서경 공부하시는 분들 우임금의 평수토이죠. 이걸 제일 먼저 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우임금의 평수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물부터 먼저 빼고, 우임금이 치수사업할 때도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물이 전체적으로 가득 잠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먼저 산간, 산에 있는 간목이라고 그랬죠. 그 나무들을 다 베어내면서 길을 내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저 뭐야 새둥지를 짓고듯이 산에, 산 꼭대기에다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일단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누가 이기 거기다 생고기를 던져줬다 그랬습니다. 일단 연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1차적으로 먼저 물 빠지는 대로, 먼저 물 빼는 곳에 이제 땅이 드러나는 대로 뭐 했나요? 경작했다 그랬죠. 어렵게 경작했다 그랬습니다. 난경 그랬던가요? 어렵게 경작해서 알곡 조금 다시 얻으면은 다시 그 고립된 사람들한테 계속 식량을 나눠주고 하면서 계속 치수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감 이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감괘에 대해서 노고감이라 그랬죠. 감괘, 물 때문에 수고로 왔다 이겁니다. 1차적으로 수고로 온 겁니다. 다
되고 나서 이제 위로받는다. 겨울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공자가 노후감이라 표현한 것도 바로 평수토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췄을 것이고요. 평수토에서 여기 물을 일단 빼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뭘 할 수 있냐? 이제 뭔가를 역사를 이룰 수 있죠. 치역호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곤방에서 역사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에서 식물이 자라가지고서는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라 그랬죠. 이제 비로소 맛이 들기는 오가 되고 미가 되고 쫙쫙 펴지는 땅. 이제 비로소 뭔가가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요 방, 선한방입니다. 그리고 자, 진귀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봄이 되면 경작도 하고 경작도 하지만 그 덕분에 나중에 뭐가 돼요? 우가 임금이 되는 거죠. 제출후진이라 표현하는 거죠. 제가 바로 진방에서 나오고 아마 이 후, 시작은 나중에 이제 공자는 여기서부터 그 설계전에 시작 제출후진 제호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죠. 제호손에서 천하가 비로소 안정돼가지고 거기다 뭐뭐뭐뭐 하던가 요즘에 서경 공부하시는 분들 거기에다가 지금 땅이 드러나니까 땅의 그 품질은 어떻고 상이다 뭐 중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곡물들 거기다가 그죠? 이게 받쳐야 될 게 뭐더라 해서 두루두루 어쨌든 땅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그래 요렇게 되니까 그 임금이 그죠? 이 자리를 설 수가 있더라 이 표현입니다. 가장에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켜서 그 다음에 이제 전호건이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이 치수사업을 다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했던가요? 치수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들 정리 좀 하죠. 특히도 묘족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추방을 했고 그래서 추방 나누어 등지게 가게 했다라는 그 뜻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안정시키면서 뭐에 열어놓대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 이렇게 하니까 두루 기쁘지 아니한 자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다 안정시켰더니 두루두루 이제 가을에 마침내 풍성한 가을 거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침내 종만물 심한물자 막성호관이라 그래서 종실을 이룬 거죠. 모든 건 성은호관이라 그랬습니다. 뭐 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간방에서 자 모든 것이 성대해졌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한번 마지막 더 정리한 것이 종만물 심한물자 막성호관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다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만물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막성호관이라. 성이 이룰 수 있잖아요. 응? 여기서는 성은 이룰 성자의 성은 마친다고 여기서는 성언호관 막성호관이라. 간방보다도 더 성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마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땅이죠. 역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을 데리고 뭐예요? 우리가 이꾀다라고 하는 밝은 정치하는 거죠. 상견호리 서로 간에 그래서 그래야 이제 낮에도 볼 수가 있고 저 물에 잠겼을 때는 어떻게 서로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치로 쭉 보시면은 마침내 두루 안정되었더라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우천 괴의 그 괴의 변동이라기보다는 자, 그 우가 치수 사업을 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고 그래서 우를 중심으로 해서 우를 중심으로 우임금 때 바로 뭐가 되냐 우임금 때가 아니죠. 우가 순임금 섭정할 때 바로 낙서구궁수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죠. 낙서구궁수리라고 하는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왕의 후천팔계 방위도를 낳게 한 근거라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이 속에 후천팔계 방위도가 들어가 있죠. 16, 그 다음에 27, 49, 그 다음에 중앙에 38, 5 이렇게 해서 바로 가운데 있는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다 오용십자계 원리를 쭉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이 두루두루 천하 백성들을 안정시킨 원리를 공자가 여기다 표현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호군주의 역할이고 그러면 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구호임금은 바로 누구냐면 요임금이죠. 요임금이 계셨고 순임금이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 또 거기서 또 다시 우로 쭉 연결되는 그래서 제출호진이라 임금이 진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요, 순, 우로 이어지는 지금은 동북
간방뒤이기도 합니다. 실은 이쪽이 동북방의 개념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다 동방에서 군주가 나오고 이분들이 바로 천하를 두루두루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해석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공자가 지금 후천팔계, 선천에서 후천팔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그 어디냐 설계전에서 선천 개념, 그 다음에 후천 개념으로 해서 쭉 설계를 지으시긴 지으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건궤 9호, 다시 말해서 요인근과 같은 분이 안 계시고, 만약에 순인근과 같은 분이 안 계시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문헌전에서, 문헌전 제2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고, 요 내용을 후대 사람들은 동성문이라 해서요, 그 어디서부터 하면 자활이라고 하는 글자 빼놓고 그냥 동성상 동기상구로부터 해서 즉 각종기류야까지를 전부 다 45글자로 이렇게 봅니다. 45글자로 보고, 그래서 바로 낙서 구궁수리 1부터 9까지 더한 45글자이기 때문에 바로 후천팔계 이치가 이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뒤에 아까 나왔던 그 쌍오호씨의 표현을 보더라도 아마 다른 어떤 책에는 요 내용을 가지고 선후천팔계의 변화 과정이라 라고 아마 했던 책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까지 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그 쌍오호씨는 그 내용을 비판한 내용을 너무 거기다 끌어붙이는 건 너무 천착이 아닌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선후천팔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될 겁니다. 그 하도하고 그래서 낙서가 이치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항상 정방향에는 뭐가 있다? 정방향에는 다 기본적으로 자, 이 항상 양수 짝수가 되는데요. 요 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바뀌어진 건 뭐만 바뀌어졌냐면은 요것만 바뀌었죠. 구하고 칠하고 이렇게 바뀌었죠. 구는 여기가 화가 되고 얘가 원래 금이 되는데, 그래서 금화교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은 택화 혁비의 의미도 들어가고, 그래서 천도의 운행을 바로 인사적으로 바뀐 때가 바로 이때가 이때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리한 내용 나중에 하나 그 복사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구알 뭐 참조해서 보세요. 상구알 항룡유에는 하위하여 자활 귀 무이하며 고이 무민하며 현인이 제하위 무보라시 동이 유해야라 그랬네요. 상구 맨 위에는 항룡유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항룡유해에 대해서는 공자가 앞에서 이미 영불가구야라 그랬죠. 가득 차서 가히 오래 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산 겸께서도 나왔고, 하늘이나 귀신이나, 하늘, 천도, 지도, 인도, 귀신, 요 네 가지, 그죠? 천지, 인, 그 다음에 귀신까지, 보이지 않는 조화, 작용까지 전부 다 뭐냐면 가득 찬 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미워해가지고 누구한테로 다 복을 준다? 겸손한 대로, 그죠? 흐르게 하고, 겸손한 대로 복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산 겸께에 바로 이 내용이 잘 다루어져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득 찬 것은 오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득 찼다. 양으로서 끝까지 가득 찬 모습을 표현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공자가 귀무이하며, 신분상으로는 제일 높은데, 그런데 실권, 무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없는 거죠. 자리이니까요. 실권이 없고 고위무민하며, 역시 자리로 표현하자면은 역시 제일 높은 자리, 꼭대기 자리인데 역시 그 뭐냐면은 무민, 다스려야 될 백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높은 신분을 뭐라냐, 고귀하다라는 말 여기서 나오죠. 고하고 귀라는 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은 자, 아무리 밑에 좋은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현인이 제 하위, 현인이 아랫자리에 있더라도 도움이 없는지라. 현인은 누구를 도와요? 구호 대인을 돕죠. 그래서 왜냐면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동이 유행이라, 움직임에 뉘우침이 있느니라. 여전히 왜 움직임에 뉘우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여전히 내가 뭐예요?
현직의 고귀한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착각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명하고 하는데 누가 그거 들어줍니까?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허물만 짓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 보면은 구거상이 부당존이하니 구가 양이면서 맨 윗자리 음자리에 거처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가 되는 겁니다. 부당존이하니 존위에는 마땅하지 아니하니 해당하지 아니 이로써 무민무보하여 백성도 없고 돕는 이도 없어서 동즉 뉘우치면은 뉘우침만 있느니라.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나를 돕는 이가 없으면 뭐예요? 그 일을 직접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괴구호, 건괴구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대인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서로 간에 돕는 자가 있어야 그 일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 즉 소리가 난다 했듯이 반대 그의 상응하는 덕이 있는 자가 도와야 그 일이 해결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본의에 보면은 현인 제 하위는 현인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 구호 이하요. 구호 이하로서 전부 다를 표현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부 다가 구호의 신하들이죠. 꼭 구위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각 지역, 그 각 자리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마땅한 사람을 그 임무를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임금이 아무리 순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요가 없었더라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요임금이 아무리 훌륭하다라 하더라도 요나 아니 순이나 우를 만나지 못했으면 치수 사업을 이룰 수가 없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은 결코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 억세게 운 좋은 경우죠. 공자가 만약에 공자 시대에 그 요임금 같은 분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불행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왜? 다행히도 그죠. 다행히도 어찌 보면 공자가 그 당시에 그러한 그 요임금과 같은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철원주의를 하면서 도를 전파했고 그러다가 아, 이 시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후세를 위해서라도 하지 하고 글을 정리하신 분이죠. 아마 성인 가운데에서 이 글을 정리해서 후세에 남기신 분은 유일한 그래서 인류 가운데에서 뭐예요? 생민미호라 그랬죠. 세상에 백성들이 나온 이래로 이만한 분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일컬어칩니다. 그래서 무보라고 하는 것 구이하고 무보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구로서 상구는 과고지만하여 그죠 그 지나치게 높고 그 다음에 뜻이 지나치게 뭐예요 가득 차서 교만하여서 불내조지 보조지하라 그래서 와서 돕고 돕는 자가 없는 것이라. 이거는 조금 주자의 요 해석은 좀 맞지 않죠. 과고지만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이미 실권이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저 지나치게 높고 뜻이 그저 뜻이 교만하여서라는 뜻은 아니죠. 실제 위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당위가 되는 거죠. 음자리에 그 양이 와 있고 그래서 부당위가 되고 중도 또 비껴놨고 해서 생겨나는 문제고 차는 제2절이니 다시 말해서 문헌전 제2절이라라는 겁니다. 신 상전지 의해라. 다시 말해서 효사에 그죠? 효사 소상전이 되겠죠. 이때는 소상전의 뜻을 넓힌 것이니라. 그다음 문헌전 여기서부터는 제3절입니다. 자, 잠 같이 끝. 다 됐나요? 그럽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